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난다홀스입니다. 오늘은 인물화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화승지 위에다가 바로 스케치를 해서 그리지 마시고 밑그림을 그리고 난 뒤에 그 위에 화승지를 얹어서 그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는 방법이나 과정은 우측 상단 추천영상을 클릭을 하셔서 참조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초보자가 아니고 스케치에 어느 정도 또 자신이 있는 분들은 화승지 위에서 바로 그림을 그려도 상관없는데요. 화승지에 바로 스케치를 하실 때는 연필을 강하게, 진하게 하시지 마시고 연하게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화승지에 스케치를 하실 때는 충분한 어떤 스케치 능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선이 정확하게 이렇게 스케치를 해야 되는데, 지우개로 수정을 하는 것을 많이 하시지 않고 스케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화승지에 지우개를 너무 많이 사용하시면은 먹물이라든지 색감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릴 수가 없습니다. 화승지가 손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케치를 많은 연습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지우개를 많이 사용하시면은 이런 화승지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지우개질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림을 그리는 재미보다는 지 연필로 스케치하는 거를 더 재미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그림의 기본은 내가 그리고자 하는 스케치이기 때문에 계획서와도 같은 거기 때문에 충분히 스케치를 하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그림 그릴 때, 나중에 그림 그릴 때더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수묵화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보면은 스케치 안 하고 그냥 바로 스케치를 하더라도 대충 해서 어떤 견본을 보고 체본을 보고 그리는 어떤 그게 습관이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습관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풍경화를 좋아하신다고 하더라도 인물화 정도는 몇번 한번 그려보시면은 내 풍경화, 산수화 그릴 때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인물화를 그리고 싶은 분들도 풍경화를 몇번 그려보시면은 인물화 그릴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가 좋아한 데 가지고 또 그것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그려보는 것이 내 그림을 그리는 데더 풍부한 그림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더 좋은 그림과 더 좋은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